말을 날이 없었다. 눈물 말을 날이 없었어. 언니, 니 혼자, 어? 그 휴지 있다. 참. 왜 살았노? 그거, 일부종사가 안 되는 사주 팔자다 보니까, 이렇게 그거 됐는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 있어. 있잖아. 근데 이 만나도, 언니야. 내 사주 팔자가, 하도, 이, 그릇, 이 부부의 궁, 이게 깨지는 그게 되다 보니까, 울지 마라. 알겠어. 내가 아무리 끌어다 놔도, 내가 또 속이 디비지고, 엎어지고, 맞춰가야 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빠랑 만나고 같이 사노? 어째 살았노?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 참는다고 눈살 있나? 언니도, 언니 네 인생 펴고 살아라. 나 들어갖고 만다고 개고생하고 살래. 어? 네 사주팔자대로 네 혼자 살아봤으면은 이렇게, 어? 마음고생, 눈물바람은 안 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어? 언니, 니가 언니 니 무덤을 팠잖아. 안 그냐? 그래놨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라고 물으면 뭐 내가 뭐라 말해줘? 근데 또 한편은 집에서도 다 아니까 오래 산데 아니까 내가 포기를 못하고 거기는 무슨 뭐 집에서 아는 거랑 그런 핑계일 뿐이고 핑계를 갖다 놓는 것 뿐이고 언니야 언니 네가 마음을 못 잡는다 내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너무 기대다 보니까 언니야 마스크 내려봐 아 속이 왜 이렇게 메스껍고 토할 것 같노 언니야 어? 내 몸수도 안 좋아지고 지금 왜 그러지고 아니라 언니 니가 내 인생도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살아왔고 내 몸도 같이 혹사를 시키면서 살아왔다 어 손에 물 마를 날도 없었고 눈물 어 눈물바람으로 맨날 살아오고 근데 아무도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해도 아무도 내 힘든 걸 모르더라고. 짠. 언니 집에 엄마는 계셔? 어, 어머니 새엄마 지금 살아계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네. 언제? 20살 때. 그래서 새엄마가 그냥 지금까지 키운 거야? 네. 하야 뭐 언니 니가 뭐 부모의 덕이 없어라는 거고 모든 것이 내 옆에 비어있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아까 부부의 자리든 뭐든 근데 언니 니가 밀어내는 건 아니지만 네 사주 팔자가 이렇게 텅 빈 것 같아 어? 텅 비어있어 그러니까 그걸 조금 사람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내가 억지로 갖다 채우려고 그 비어있는 거는 비어있는 대로 가는 거야 뭐 10년 넘게 같이 뭐 살았니 뭐 했니 해도 뭐 집안에서 다 안다고 한들 고마 놓을 사람은 놔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언니 니가 이겨먹고 살 수가 없다 같은 출력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 놓고는 싶다고 내가 말은 많이 하거든요. 낳아줄 것 같나 이게? 근데 자기는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 가고 또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또 한 번씩 또 죽이고 다시 또 살다 보니 이렇게 계속 그렇게 그게 반복이지 뭐. 안 그냥 좀 언니가 좀 마음에 이 감당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언니가 이제 자꾸만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니까 뭘 참아 참기는 자꾸만 나보고만 참 아 내 보내라 좀 제발 쫓아내라
언니야. 그러고 한 번은. 이 아빠야 같이 데리고 살아봐요. 엄마 계속 눈물 바람하고 이제 어? 어? 좋을 게 없다. 아우. 저도 모르게 요즘에는 언니야 언니 내가, 네 쓰러진 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 같은 느낌 술을 매일 하루에 두 병씩 거의 두 병씩 먹고 지금은 두 병이지만은 나중에 한 박스로 먹게 생겼다 근데 뭐라 하대 금방 쓰러진다니까 어? 언니 니 죽을래? 죽을끼가 자꾸 그런 생각 언니야, 언니, 내가 고생한 거 안다. 어, 지금까지 우리 신에서 바라보는 거 봤을 때는 진짜로 내 아까 얘기했듯이 고생만 하고 살아왔어.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고, 부모의 그늘도 없고, 그래서 내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그래도 잘 살아왔다, 언니야. 어? 잘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거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외로우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을 그냥 만나. 마음 좀, 그러니까 외롭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외로이 살다 보니까 외로움에 사무쳐가지고 그런 거에 기대다 보니까 그런 거야. 좀 마음을 잡아. 뭐 이만큼 나이가 들어갖고 마음을 이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 얼마나 살겠노 싶어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인생은 시작이 반이다 언니야 어 그게 사람 그거 다 필요 없다 어? 내 먹고 내 잘 먹고 잘 살면 맞고 땡이다 어 어 안주도 안 먹고 술 먹나? 어우. 나중에는 옆에 씨 박스대기 갖다 놓고 묶었다. 그냥 어쨌든 살기 싫어. 아침. 네, 언니 한순간이니. 왜냐면은 언니 까딱 잘못하다가는 언니 니 자살한대. 자살기가 있어서 너그 집에. 어? 알겠어? 네. 지금도 눈을 딱 보고 있으면 언니 니가 아니다 지금 아시겠어? 응? 그러니까 정신 보여잡아라 좀 밝혀 아시겠어? 방법은 많아요 언니 살 길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언니 니가 사는 거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를 안 믿으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좀 기대어 가고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살아라 언니야. 죽을 필요 없다. 좋은 일 앞으로 언니 니 혼자 살아가면서 좋은 일 천지로 많이 일어날 긴데 망한다고 그렇게 죽을 생각을 하고 사네. 함부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어? 그 한지구 얹어가지고 우대 또돌아대일래 나중에 죽고 나면 누가 언니 니를 전도해 주겠노 언니 니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 근데 지금도 자신은 없어요 사실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꼭 뭘 이제 뭐 내가 내 가게를 하고 이렇게 아니더라도 살아갈 방법은 천지 빼까리로 있어 언니야 어? 응? 욕심 좀 지이다. 욕심 좀. 누구는 욕심을 많이 지이 있어서 큰일이더만, 언니 니는 욕심이 없어가고, 막 다 뺏긴다, 그냥. 허지부지.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그런 그 정신 상태를 고쳐 먹어야 돼, 언니 니는. 혹시 하나만 더 봐줄 수 있어요? 물어봐. 94년 그거 생년월일 네. 넣는 거 네. 그거는 나 마주게 그 아 말 맞아 언니 니 사주팔자 안 닮아가게 하려면 어쨌든 다 잘 다도 꺼져주라 많이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못 챙겨주는 부분도 많죠
이 사람을 내보내고 아싸리 그 아한테 더 정신을 쏴라. 원망만 하잖아.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알기에 야가 지금 그냥 그나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속 저 끄트머리에는 엄마는 이를 원망하는 게 엄청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진 그 응어리를 엄마가 눈 녹듯이 녹아줘야 될거 아이가. 자꾸 따뜻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자 뭐 이런 복도 없고 덕도 없고 미안한데, 응? 그러니 틀어내라, 제발. 언니 일하다 언니 니가 죽는다니까. 이뭐 잘해주는 것도 없고만은 뭐만 뭐 줬다고 붓도 샀고. 아주 때 부어 싶은 만큼 이 어째 뭐가 좋다고 붙어 살았노? 안 해주면 니 죽는데 진짜로. 끊어내라니까. 헤어지래 진짜로. 알았지? 큰일 났어 진짜. 그거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고는 안 하지만 당분간이 아니라 기분 좋게 술도 먹어야 된다, 언니야. 알자? 맨날 그 우울하게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술 먹고 앉아있지. 뭐가 돼? 근데 그러다가 나쁜 생각하는 거야. 언니 너그 집에 자살할 게 있는 거 알자? 어? 내 연금하네. 그거 자꾸 왕래한다. 언니 눈에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예전에 한번 연차게 보기는 봤는데 그 이후로는 안 보였거든요. 언니 네가 우리처럼 이렇게 신간물도 있고 이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튼 딴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에 홀려갖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 금주령이다. 내 나중에 명함이나 들고 가서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 아싸리 이건 쫓아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안 쫓아내고 내한테 올 생각하지 마라. 그냥 마음 단디 먹어라, 언니야. 아니, 이 사람 뭐 없으면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마. 좀 사람 뭐 죽겠다. 가슴이 없으면은 아파갖고. 내가 조금은 편할 것 같아요. 그래! 편하다! 이 10년 넘게를 왜 살았냐고. 그 마음으로. 결국엔 이제, 야, 잘 되면. 언니, 니 버린다, 얘도. 알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잘 되면. 이렇게 식도 없으니까 지금 언니 니한테 붙어 있으면서 언니 니한테 얻어먹고 사는 기다. 지잘 돼봐라. 근데 야, 잘될 일도 없다, 야도. 알겠어? 그러니까, 평생을 뭐, 이하 뒷바라지 하게 생겼다. 내보내래, 진짜로. 그러다 언니 니 죽는다. 내몇번 지금 반복했다. 생겨드릴게. 정신 차리라, 진짜로.